뉴욕주 시험 점수 발표가 늦어지면서 중고등학교 입시 학생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 제휴사 KBTV 김일관 기자입니다. 뉴욕주 스테이트 테스트 점수 결과가 지연되면서 2019년 가을에 입학 절차가 시작되는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진학을 원하는 학교 투어와 오픈하우스에 등록하고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tremely anxiety provoking because high schools are not guaranteed. 교육 당국은 올해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치른 뉴욕주 스테이트 테스트 결과가 원래 나와야 하는 8월 중순이 9월 중순에서 후반으로 미루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2019년 가을에 입학 절차가 시작되는 5학년과 8학년 학생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봄 영어와 수학 시험에서 시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I think it's pretty disrespectful for families. I feel like the children aren't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이번 여름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상담 교사를 제공해서 진학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